맥키니치 투자클럽입니다. HLB 계열 종목인 HLB 생명가계 12회차 전환사채 하향 리픽싱 공시 관련해서 한번 살펴봐 드리고요. 계열 종목인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틱스 글로벌 차트 중심으로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오후 4시 32분에 나와 있는 생명과학의 이제 전환가액 조정 관련해서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 전환가액 조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BW나 CB 같은 메자닌 쪽에 이제 전환가액의 조정일 때 나오는데요. 뭐 핵심되는 부분들은 상향 리픽싱인지 하향 리픽싱인지 이 부분을 좀 따져야 되겠죠. 그래서 조정 전 전환가액이 9,347원에서 조정 후에 전환가액이 8,995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환가액이 떨어졌다는 말은 이게 이제 주가가 떨어져서 이제 전환가액의 리픽싱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이제 3개월마다 이제 이 부분들을 따져서 올라가면 상향 리픽싱을 하고 떨어지면 이제 하향 리픽싱을 하는데 무조건적으로 막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전환가액의 조정 한도가 있습니다. 하방에서는 6,543원 요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조정하게 되면 그 전환가액이 줄었기 때문에 떨어졌기 때문에 전환 가능 주식 수는 늘어나죠. 그럼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오버행 이슈가 더 늘어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픽싱이 하향으로 계속 떨어지게 되면 같은 이제 CB가 주식으로 전환되는 물량 자체가 늘어나는 오버행 이슈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뭐 거래량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일 때는 이런 부분이 주가에도 이제 부담이 될수 있는 어떤 구간까지 가는 거겠죠. 그래서 전환가액 조정 적용일이 이제 11월 7일이고요. 그래서 요 관련되는 이제 12회차는 작년도 이제 11월 7일에 발행 결정이 되었고 이제 올해 6월 달에 전환가액 이제 조정 관련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까지도 살펴보면 이제 전환사채 발행 작년 이제 11월 달 11월 7일에 나왔을 때 항상 이제 기업이 자금 조달을 하게 되면 목적이 무엇인지가 일단 가장 중요하거든요. 장기적으로 호재가 될수 있는 거는 기업의 미래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시설 자금이라든지 영업 양수 자금이라든지 타법인 정권 취득 자금 요렇게 해서 자금 조달을 되면 이게 사라지는 돈이 아니라 이제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이제 유형 자산화 되어서 매출을 증가시키는 형태고 운영 자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R&D 비용이라든지 말 그대로 이제 임직원 관련되는 이제 월급도 줘야 되고 요런 돈이니까 다 사라지는 돈이죠. 그다음에 이제 채무 상환 자금은 기존에 이제 뭐 대출이라든지 뭐 사채라든지 아니면 HLB 같은 경우 이런 이제 CB나 BW를 많이 발행하기 때문에 이게 만기가 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푸드옵션을 해서 중간에 이제 상환 요구가 되면 보통 이제 회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차환 발행을 해서 메꿔서 이렇게 돌리는 형태인데 CB부터 BW 같은 경우에도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앞에 이제 채권이 풋옵션이 되면 추가로 이제 시비를 내어서 이걸 이제 대안하는 형태인데 채무상환 자금 이제 288억은 이제 고로타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에는 순수하게 이제 시비를 공격적으로 할 때는 표면 이자율이라든지 만기 이자율이 거의 안 주는데 여기는 이렇게 이자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본다라고 하면 이제 이 부분들은 상환 형태로 이제 발행되는 10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보면 3호로 이제 이 10을 받는 사람을 정해서 이제 발행한 형태고 초기에 발행했을 때 가격 자체가 9,586원입니다. 오늘 이제 공시가 나왔던 9,347원하고 좀 다르죠. 그러니까 중간에 이 전환가액의 조정이 그 기간 동안에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환 청구 관련되는 부분들은 11월 7일이니까 오늘부터죠. 그래서 작년에 발행할 때 이제 그 올해 11월 7일이 전환 청구가 되는 날이다. 그래서 주가가 이제 전환 청구 가격 위로 올라가게 되면 언제든지 이제 뭐
그 전환청구가 들어올 수 있는 어떤 형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최저 조정 가격은 6,711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시게 되면, 생명과학의 이제 미상한, 그러니까 이제 사채는 만기가 있는데, 만기까지 이제 상환되지 않고 남아있는,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주식 전환하는 부분들이 있을 건데요. 그래서 이제 9회차, 10회차, 11회차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 12회차가 발행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9회차 관련되는 부분들, 10회차, 11회차에서 전환청구 기간이 보면 22년도, 23년도, 24년도, 그러니까 전환 청구 기간에 작년도부터 올해 3월달까지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11일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주가가 나름 어느 정도 올랐기 때문에 아 중간에 올랐을 때는 이제 청구가 되어 수 있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전체 주식수 대비해서 이런 이제 사채권에 해당되는 어떤 비중 자체가 14.59고 밑에 보시게 되면 10회차에 여기 자금이죠. 10회차에 이제 전환 가능 기능이 요렇게 돼 있는데 요 이제 450억 중에서 288억을 조기 상환함에 따라서 이 조기 상환된 288억 그러니까 풋옵션이 뭐 들어왔든지 여기 이제 23년 작년도부터 이제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대안해서 본사채에 인수 대금으로 이제 납입을 결정했다. 그러면 이제 이 돈이 이제 12회차로 되었고 거기에 해당되는 이제 대상이 이제 이렇게 임원입니다. 이 보시게 되면. 그래서 22년도에 발행되어 있는 10회차 전환사채 부분을 대안해서 이번에 288억 관련되는 부분들을 바꿔치기해서 이제 집어넣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6월 달에 보시게 되면 11회차, 12회차 관련해서 주가가 이제 조정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조정이 되었던 이유는 유상증자가 이제 HLB 생명과학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때는 유상증자 관련해서 전환가액을 조정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차트름을 이제 HLB가 이제 이렇게 볼린저 밴드 하단에 갔기 때문에 대부분의 계열 종목들도 비슷한 위치로 지금 다 내려가 있죠. HLB 제약 같은 경우에도 볼린저 밴드 하단 부분에 다시 이제 있는 상태. 보통 볼린저 밴드라고 하는 게 추세와 변동성을 같이 포함합니다만 이렇게 하방으로 내려 있으면 여기에서 이제 밴드 폭을 많이 내려가지 않고 아니면 밴드를 타고 내려가는 형태는 이제 이때 한번 보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바닥에 만들 수 있는지 일단 구간은 돼 있는데 바닥을 확인하는 것은 주가가 올라가야 이제 바닥이 확인되기 때문에 이 가격에서 이제 양봉이 어떻게 되든지 아니면 추가 하락이 제한적인 흐름에서 반등의 모습이 나오는 것이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나와야지 이 이제 단기 바닥권을 확인하면서 이제 벗어나는 흐름이 기대가 나오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양봉이 언제쯤 만들어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내려가면서 한 4거래 정도 일봉상으로 상승 추세로 되었던 부분들을 돌려버렸죠. 그래서 월요일날 나왔던 양봉의 시가를 훼손했기 때문에 이 양봉이 거래량이 이제 48만 주였는데 오늘 거래량이 43만 주니까 거의 이제 희석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음봉이 나왔을 때는 일주일 안에 빨리 이걸 제끼지 못하면 뭐 옆으로 간다든지 흘러내리는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내일의 어떤 양봉이 나오는지 여부가 굉장히 좀 단기적으로 중요하고 다음 주에 FDA 비모 인스펙션 이제 결과를 그 이후부터는 알수 있는 구간이니까 이런 부분들의 어떤 기대감들이 주가에도 반영될 수 있는 양봉이 좀 필요해져 보이고요.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는 21 2평을 거의 조금 이제 경계선으로 일단은 끝났죠. 오늘 기준으로 21이평의 가격 자체가 8,769원이거든요. 그러니까 8,760원이니까 거의 이제 그 가격에 끝나면서 그동안에 한 이제 3주, 2주 넘게 유지했던 파라볼릭의 추세 가격도 오늘 다시 또 하락 추세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계속 이제 박스권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방향을 아직 못 찾고 있는 흐름들을 계속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의 장중에 밑꼬리를 내면서 예, 4,000원 밑단에서 제한적인 흐름입니다만 여기는 또 거래량은 여전히 없는 상태에서 큰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이제 베리스모의 기대를 가지고 있는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21일 평에서 좀더 멀어지는 추가 하락이 크진 않았습니다만 찔끔찔끔 내려가는 부분들이 HLB 그룹의 종목에 한몇년 동안을 보게 되면 하락할 때큰 폭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흐름 외에 이제 빠졌을 때 보면 이제 대부분 조금씩 조금씩 내려가는 흐름들이 예, 수급이 이제 부족할 때 많이 나타난 패턴인데 이번에도 이제 클래스 2 이후에는 이런 흐름들이 이제 기대감을 반영하는 흐름보다는 좀 흘러내리는 흐름들을 전반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다음 주에 이제 이벤트를 주가에 반영하는 양봉들이 내일 주말 앞두고 금요일날 거래량을 실어서 이 반등이 나오는지 여부를 좀 체크해야 되는 어떤 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흐름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